귀엽죠? 네, 첫 돌대예요. 10월 10일 날 찍은 거랍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들. 그리고 이건 행운의 부적 같은 십자. 잘생긴 이분은 우리 아빠. 내가 어릴 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치만 난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왜냐면 아빤 떠나면서 제게 행운을 알 수 있는 증표를 남겨주셨거든요. 점심으로? 기집애가 힘들어 글쎄. 알잖아. 내가 흥분하면 초인적인 일이 생긴다는 거. 또 그 10번인가 멋있댁인가 보고 흥분한 거야? 너무 멋지지 않니?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골도 잘 넣고. 야, 그렇게 좋으면 가서 말 걸어봐. 숨어서 지켜보지 말고. 뭐냐? 이제 500년도 아니고 벌써 석 달째 해바라기만 하고 있고. 운명적인 사람끼린 언젠가 때가 되면 꼭 만나게 돼 있어. 뭐야? 그럼 쟤랑 너랑 운명적인 관계라서 무조건 그때를 기다리시겠다? 운명은 무슨 얼어죽을 운명이야. 가서 확 말해버리면 그게 운명적인 거지. 넌 몰라. 이번 10번은 보통 10번이 아니야. 10번째 다가온 행운의 10번이라고. 10번이 10번이지. 또 10번째 뭐고. 행운은 뭐야? 할 말 있어? 나한테? 내 사감 바꾸어야 하잖아요. 미안해요. 파업? 우리 가족 셋이 살고 있는 이 식당은 엄마가 월세로 얻어서 생계를 꾸미고 있는 생활전선입니다. 그러나 3개월 전부터 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둘, 셋! 야, 다 됐어! 기다려! 하나! 야, 같이 가! 엄마, 쟤 좀 봐줘, 얼른! 아, 누나랑 같이 가! 아, 몰라요. 늦었단 말이에요. 엄마, 쟤 좀 꼭 붙잡아줘. 아휴, 아, 정말이지도 아니고 지겨워 죽겠어. 쟤도 한 대 사줘요, 엄마, 자전거. 이거 누나한테 쟤가 뭐야, 쟤가. 그리고 자전거가 뭐 애들 장난감이야? 한 대 있으면 됐지, 한 집에 두 대가 뭐 필요해? 맞아. 우리 집에 그럴 돈이 어딨냐? 출발, 갑니다. 아이고, 너도 그래. 어? 내일부터 빨랑빨랑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야, 나 잠은 주제. 얼른 가. 조심해서 가고. 참, 집에 갔다 오면 꼭 날 기어 먹어요. 아무튼 내가 오늘 늦었으니까
할말 없다만. 이거 봐, 다음부터 확실히 누나한테 군기 잡기. 이봐요! 사람이 왜 그래요? 내가 뭘? 그쪽 때문에 제가 넘어졌잖아요. 여기 땅인 거 보이죠? 사람이 넘어졌으면 최소한 괜찮냐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괜찮으니까 걸어온 거 아닌가? 그야 암튼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서로 쌤쌤으로 치자. 그럼 됐지. 이제부터 서로 빚 없는 거다. 난 정지훈이야. 1학년. 1학년? 왜? 진짜 1학년이야? 어. 1학년 4반. 뭐? 1학년 4반? 어. 1학년 4반. 야! 무슨 애가 남자방에 들어오면서 녹화는 없어! 돌아가도 돼? 뭐야! 못된 모드가 떨고 난리야! 너 정지윤이라는 애 알아? 너가 걔 어떻게 알아? 진짜 니네 반이구나. 너 같은 범생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니까. 문제야? 보기엔 안 그래 보이던데. 축구도 잘하고. 축구 아니었으면 벌써 잘렸어. 그나마 축구하는 끝내준 학교에서 봐준 거지. 그래? 그렇게 영 아냐 걔가? 걸핏하면 지각이 좋대. 결성은 또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말도 됐다 안 하고 친구도 없어. 왜 그러지? 그 10번이 1학년이고 문제아라는 바람에 나의 고민은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이 식당을 팔았다고 10일 이내에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난감했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빠만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척척 해결하셨을 텐데. 어디 아파? 아니. 근데 왜 이래? 뭐가? 밖에서 축구하는데도 안 나가? 10번 우리 민혁이랑 같은 반이래. 뭐? 그럼 1학년이란 말이야? 안 됐다 강민주. 열심히 눈독 들였는데 연계라서. 그리고 됐다 이상하대. 어떡해? 문제하래. 민주야 집에 가자. 잠깐만. 야, 밝겠다. 그만 좀 닦고. 너 괜히 부러우니까 그러지. 나 참. CDP 두 번만 샀다간 친구 고모가 없겠다? 네가 이해 좀 해주라. 솔직히 우리 형편에 벌써 이거 갖는다는 건 무리잖아. 내가 이거 얻으려고 여름방학 내내 얼마나 가게에서 삼계탕을 날렸냐? 얼베긴 것 좀 봐봐. 암튼 이해는 하겠는데 적당히 좀 해. 딱 3일만 더 봐주라. 왜 하필 3일이냐? 그럼 10일이잖아. 10일에는 귀신이 붙었나. 말 끝마다 10이네. 어떡할 거예요 이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다물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게 얼마짜린데? 야,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라. 괘씸하잖아. 가타부터 말을 해야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일단 가서 수리가 되는지 알아보고요. 내일 울반으로 와. 돈 줄 테니까. 어머,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않고 가네? 왜 자꾸 이렇게 엉망으로 얼핀지 모르겠네. 미치겠어? 완전히 맛이 갔다. 아, 나 몰라. 아, 그러게 좀 덜렁대지지 말지. 아, 내가 덜렁댄 게 아니라 축구공이. 축구공? 아까 네가 실수로 떨어졌다며. 그래, 축구공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
CD 수리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몹시도 야단을 맞은 것 같았고 또 교무실에 불러가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그가 왜 얻어맞기만 하고 같이 싸우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기 CD 플레이어 미안한 말이지만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돈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줄게! 돈 줄게! 줄 테니까 이제 그만 가라. 나 지금도 아니래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터질 지경이니까. 어? 가! 가, 엄마야, 가! 가, 엄마야, 가! 제발! 가라고! 야! 누나 왔어요? 아니 민준을 왜 여기 와서 찾아? 너랑 같이 오잖아. 어떻게 엄마 누나 없어질 때 갑자기.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업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저는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속에서 끌려 나오면서 그는 머리를 식히려고 물속에 좀 들어갔는데 왜 저 야단들이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괜히 따라왔구나. 회 막급이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그랬어. 잠시 헤어지는 거라고, 하늘나라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절대 영원히 헤어질 수가 없대.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어떤 이유에서든 헤어지게 한 장본인은 나쁜 사람이야. 그럼 우리 아빠도 나쁜 사람이겠네? 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어쨌든 너랑 가족들을 남기고 먼저 떠난 거잖아.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 후로 난 10반 10번이 되었고 중학교에서도 10반 10번이 되었어.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는 후부터 10은 나에게 행운을 주는 아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유치하다 유치해. 근데 너 왜 계속 반말이야? 뭐? 맞잖아. 난 2학년이고 넌 1학년인데 그럼 선배한테 당연히 높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선배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천천히 좀 먹어. 너도 참 미련하다. 돈도 없으면서 계속 거기 앉아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누가 더 미련한지 모르겠네. 물속으로 들어간 건 누군데? 너 나 좋아하지? 뭐? 너 맨날 나 응원했잖아.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모를 사람이 어딨냐? 난 10번 응원했을 뿐이야, 10번? 10번? 그럼 날 응원한 거네, 내가 10번이니까. 그래, 10번이 네가 맞긴 하지만 네가 아니라 등번호 10번을 응원했다니까? 되게 헷갈리는 소리 하네. 난 10번을 다 응원해. 농구, 야구, 축구 모두 10번만 다 응원해. 왜? 그건 10번이 나에게 행운을 주니까.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엄마! 나 보기 싫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니들 똑바로 자라는 거 그거 하나 믿고 멋졌는데. 뭐? 수업을 빠져? 그것도 남자애랑 돌아다니느라고? 엄마! 너! 다시 한번 우리 나 옆에 얼쩡거리면 내 가만 안 놔둬.
안녕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좀 괜찮아? 어. 운동 좀 해라. 아, 그렇게 앞골에서 어디다 써놓냐? 그러게. 나도 축구나 해볼까? 야. 뭐야? 보면 몰라? 선물이잖아. 가끔 아프고 볼 일이네. 네가 선물을 다 사다 주고. 내가 아니라 지훈이야. 뭐? 지훈이가 너 갖다 주래. 이발 선물이래. 걔 유학 간대, 프랑스로. 가면 안 돼? 여기서도 조금 얼마든지 배울 수 있잖아. 엄마가 날 보고 싶어 하셔. 엄마? 프랑스에 계셔. 우리 부모님 3년 전에 이혼하셨거든. 엄만 그림 공부 다시 한다고 프랑스로 떠나셨고 아빠는 반대했어. 엄만 늘 날 데리고 가고 싶어 했거든. 그럼 아빠는 어떡해? 너 보내고 혼자잖아. 아빠는 날 미워해. 왜? 난 아빠가 하시는 일 모두가 싫거든. 너 나 기다려줄래? 나 너 좋아하는데. 진짜? 언제부터였는데? 네가 창가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부터. 나 연하는 취미 없는데. 야, 너랑 동갑이야. 학교는 쉬어서 1학년인 것 뿐이지. 그래? 너 언제 올 건데? 한 10년? 뭐? 그렇게 길어? 기다려줄 거지? 10은 행운의 숫자잖아. 딱 10년까지만이야. 럭키텐. 지훈이가 프랑스로 떠나가던 날 엄마는 식당을 비워주고 나가기로 결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조그만한 가게를 알아보고 다니시는 엄마는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보고 싶어. 그러나 지훈이 떠난 지 10일째 되는 날, 그날도 10일이었습니다. 지훈이 편지를 받는 날, 행운은 우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게를 팔겠다는 집주인의 거래가 취소되었다며 우리에게 그대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10일. 행운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식당의 손님은 넘쳤고 엄마, 동생, 그리고 나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서 10등 안에 들기로 했습니다. 축구부의 10번은 바뀌었지만 나는 또 열심히 10번을 응원했습니다. 지훈이 돌아올 날을 생각하면서 지훈이 선물한 CD를 들으면서 Pop the magic dragon Live by the sea And frolic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analei Little Jackie Paper Loved that rascal Pop And brought him strings and sealing wax And other fancy stuff Oh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analei. Pop the magic dragon
It'll end cojonally. Oh, up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ojonally. Up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ojonally.